커피 한 잔의 명상으로 10억을 번 사람들 100일 프로젝트 77번째 이야기 마음의 상태가 부와 명성을 만든다 머피 박사가 잘 아는 외과 의사 이야기입니다. 광부의 아들로 태어난 이 의사는 어린 시절 너무나 가난했습니다. 어느 날 외과 의사의 수술로 친구의 병이 완쾌된 것에 감동한 소년은 아버지에게 외과 의사가 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. 그러자 아버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 아버지는 너를 위해 25년간 저축했고 지금은 모두 3,000달러가 된다. 네 교육을 위해 모은 것이지만 네가 의과대학을 마칠 때까지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것 같다. 병원 개업하는 데 쓰는 게 좋겠지. 이자도 늘어날 테니 네가 쓰고 싶은 일에 써도 좋단다. 아버지의 따뜻한 배려에 소년은 큰 힘을 얻었습니다. 그 돈은 개업할 때까지 손대지 않기로 약속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의과대학에 진학했고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. 그의 졸업식 날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했습니다. 사실 은행에 저축한 돈이 하나도 없었고 지금까지 통장 하나 가진 것이 없단다. 네가 내 말을 듣고 네 마음속에서 무한한 금광을 찾아내기를 바랐다. 미안하다 아들아. 젊은 의사는 너무 놀랐지만 곧 자신에게 3,000달러가 있다는 믿음이 실제로 돈을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은 작용을 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. 사랑합니다.